계단길에 아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주차 딱지를 네 번씩 떼고 다 주차 딱지를 떼버려가지고 구청에 가서 한 번쯤 공간들을 더 알아보자. 주차장을 늘린다거나 관리를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도로 부분은 저희 구청 도로과에서 네. 그냥 공원복지과에서 시도이기 때문에 주차 가능 대수 44대잖아. 여기는 여기 전용 주차장이에요? 새마을 공고도 주차장 있지 않아? 네, 전용 주차장에 있어요. 우리들 경력에 잠시 한번 살려보자. 우리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질게 한번 했어요. 저번 주에 임대인들 만나가지고 딱 건물주들이에요. 아 진짜? 와 대박 너무 잘 됐다. 오신 분들이 경리단길에서 건물주들만 쫙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들어가세요. 홍서청 씨가 연극대를 참석하려고 거기도 경리단길 살리기 위해서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리로 온다고 조금만 이제 회의를 가서 천천히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같이 홍석정 씨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식 변화를 시켜드릴게요. 그렇죠. 구청에 가면 빨리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촬영은 할 수 없나요? 아 지금 아내는 오늘 처음 모임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계시니까 나중에 좀 무리했을 때 나가 밖에서 하든가 곧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서 제주에서 너무 급해. 카메라 못 들어와요. 우리끼리. 진짜 급한데. 그동안 저 임대료 10%도 못 올렸어요. 5%도 못 올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게 다 나가는 거예요.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장사 안 된다? 망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 저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도 못 내요. 세금 낼 수도 없어요. 10평이 지나가지고 보증금 뭐 그렇게 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금리를 따져보면요. 지금 그 10평 지나가면요. 한 장발에 맞아요. 이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료 뭐 5% 10% 걱정. 이래 마이너스로 해서 점포당 50만원, 20만원, 100만원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 비어있는 게 공실이 느껴 있어요. 지금 물어보는 대로 다 주고 싶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답니다. 홍 선생님을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더 여파가 커진다 이거야. 그럼 제가 이제 산다 그러면 살겠네요. 이거는 그대로 쳐져요. 아니 근데 더 했어야 돼요. 저는 건물 주민들이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이런 자리조차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다고는 어쨌든 한번 얘기해요.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 일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이번엔 내가 좀 손해봐도 동네가 잘 되고 그럼 결국 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우선인데
뭐 누구 탓만 하면 그걸 끝이니까. 진짜 하는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아, 빙수 이제 저희 가게가 이제 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 5월까지 계약인데 이제 제가 겨울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이제 다 까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저씨 주인 어르신이 월세를 못 냈으니까 이제 가게를 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당장에 여름이 코앞인데 이제 나가라고 하시니까. 빈수집은 얼마야? 400. 어? 400만. 몇 평인데? 28평. 아, 400이야? 네, 부가세 빼고 오니까.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440. 원래는 3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다시 올렸죠. 그래갖고 400만 원. 우와. 제 옆에 건물들은 다 이렇게 할인, 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셨는데 저희 건물만 이상하게 제가 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은 다 안 해주셨어요. 여기는 제가 두 번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디귿 빙수점입니다. 평일에는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열면 인건비만 지금 충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 전에 이제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이제 보증금도 이제 거의 다 제한 상태니까 이제 빼든지 이제 월세를 내든지 이렇게 폐기를 하라고. 예, 어르신, 저 장 사장입니다. 바쁘세요? 아, 어르신, 그럼 좀 이렇게 세 좀 좀 낮춰주면 안 돼요? 세 좀 좀 낮춰주세요. 나중에 내가 바꾸냐? 예? 나중에 내가 알아서 내 번역을 준다. 예, 알겠습니다. 네. 퇴직금 다 투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오고 갈 데도 없이 그냥 여기서 접어버리면 뭐 저야 그렇다 치지만 제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한 아예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사람의 남편이고 가장인데 그냥 저 하나 부셔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제 처자식들이 못 먹고 그냥 서운해할까 봐 남들한테 기죽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냥 괜한 고집 부리는 것 같고 그냥 그게 제일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안타깝네. 또 경리단길에 또 명소 하나가 없어지는 건가? 빙수집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딱 돈 벌 계절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저희 가게에 손님이 몰리는 그런 경향인데 이제 뭔가 될 만한 시점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 아, 안녕하세요. 땡큐. 잘 왔어, 너. 여기 사장이잖아. 많이 뵙죠. 알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나간다며. 다음 달에. 그 혹시 피자집도 있었던 거로 다. 네. 근데 피자집 문 닫았어요. 아. 피자집은 월세가 임대료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가? 여기 편의점 다음으로 제일 비쌌어요.
편의점 임대료 얼마인 줄 아시죠? 몰라. 편의점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와. 저희가 얼마 냈어? 저요? 550만 원. 사이즈 얼마나? 16평? 16평이야 이게? 평당 얼마야 그럼? 20 넘는 건가? 세네. 그 정도 거의 못 뽑았겠네요. 뭐,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영업이 안 되고 나서는 임대료 감당하기가 이제 사실 힘들었죠. 힘들었지. 제가 경리단에서 또 저쪽 뒤에 음식점 하나 한 거가 있는데 거기가 500에 70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건물이 팔리고 2년 있다가 500에 70짜리가 4,000에 470? 470? 네. 근데, 470? 네. 근데, 470? 네. 앞에 오. 상가 붙였어요? 네. 그걸 올려주지 않으면은 나가라고? 나가라. 그리고 본인도 이거 건물 비싸게 좀 샀으니 이렇게 받아야지 이자 낸다. 그렇지. 진짜 죽어라 1만 하고 월세 내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월세 내고 인건비 내면 끝나는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집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돈 한 푼 못 걷겠어요.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 네. 여기 사장님. 아, 네. 알지?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저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 다음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 빙수는 여름이 성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한참 볼 텐데. 이제 볼 때. 요번에 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직원이 6명이었었거든요. 제가 어렵다고 해서 얘네들을 잘라버리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 예, 가족같이 일을 하고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걔네를 다 잘라버리면 우리 경인단길은 그러니까 어떤 골목 브랜드의 원조이기도 하고 또 안 좋아진 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경리단길을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보겠다라는 거잖아. 아니야. 뭐 표정이 안 좋아. 뭐야. 얘기를 해봐. 사실 좀 가게를 받았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고민을 좀. 이 생각도요. 차라리 임대로 내고. 딴 데서 벌. 내가 딴 데 가서 월급. 그치. 원데이 클래스 가고 그치. 외부 돈 벌어서 200만 원대 월세 내고 그 생활하는 게 마음이 그게 마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닫는 거. 경영도 힘들고 운영도 힘들고 그래도 지금 상인의 임원이라고 해서 맡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저라도 오늘 조금 너무 지친 내색을 안 하고 싶고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싶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물론 버티긴 버티지만 1년을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이 빠지는거죠. 버티는데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버티는 거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나이 먹고 시간 흘리고 그냥 버티고 그냥 가치가 앞으로 가치 의미가 없는 거죠. 내 가게에서 한 달에 1,500원씩 손해잖아. 그걸 방송에서 다 벌어가지고 애들 월급 주고 있는데 그게 2년째 되거든. 2년째 되면 되게 기뻐져.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동네고 아무리 내가 외식업을 좋아하고 손님 오는 거 좋아하고 손님들이 와서 우리 가게 막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매달 천에서 1,500만 원씩 까이는 거야. 그럼 나는 진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임차인은 이게 잘 못 섞일 것 같아. 이게 해보니까 너무 양극. 요 며칠은 나 계속 의욕이 이렇게 떨어져서 큰일 난다. 지금 거의 멘붕 같아. 그지? 파열할수록 너무 힘드네. 나는 몸까지 아프니까 난 진짜 야 이걸 내가 왜 짊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 밤 나서 잠이 안 와. 다음날 내가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왜? 아이씨. 거의 다 했어. 아유.
좀 잘해야 되는데.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Yeah. I'm trying to realize. 제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어떤 포인트냐면 임대인은 임대인 입장이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토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 그 차.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되게 답답한 것 같고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데이트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격리단의 이게 짱인데. 이렇게 먹는 게 이게 격리단의 매력. Hi, how are you? Enjoy 격리단. Yeah.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에요. 아, 여기 건물주님 나 아는 분이던데? 진짜? 여자분이잖아. 아. 응. 근데 건물을 되게 아끼시는 분이에요. 맞아, 맞아.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 아, 모르겠는데. 모르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돼요? 응. 이거 살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하고 있잖아. 오, 예. 지금 하고 있잖아. 오, 예. 완전 살릴 거야. 아, 알았어. 화이팅. 대박. 좀만 기다리세요. 네. 아, 이 건물 전체 갖고 있는 누나가 내가 친한 누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뉴욕 갔다가 아직 안 왔네. 뉴욕 간다고 했거든요. 뉴욕 갔다 와서 보자 그랬는데. 어, 여기 라라다. 여기 건물주님은 누구세요? 김태기. 아, 여기가 김태기 건물주님? 좋으신 건물주입니까? 아직 얼마 안 돼서 아. 지금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건물주 어디 계십니까? 댁이 어디세요? 강원도에 계세요. 강원도에 계세요. 강원도에? 아, 나중에 서울 여기 경기도 오실 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경기도의 대표로서 건물주님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려볼게요. 수고하세요. 어, 파이팅. 파이팅. 우리 지금 상인회랑 네. 지금 건물주랑 다 모임하고 함께 나중에 같이 해요. 네. 여기 건물주님은 누구세요? 어, 송도 쪽에 살아요. 아, 송도? 송도 쪽에 살아요. 아, 송도? 여기 원 건물주님이 아니구나. 네, 원래 요거만 사셨어요. 요거만? 네. 송도에 계시네. 송도에? 여기는 건물주분들이 잘 없나 봐요. 건물주님들이 잘 안 나오죠. 세입자 마주쳐봐야 계속 뭐 안 좋은 상황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진짜 힘드시죠? 만나기가 힘들죠, 만나기가. 건물주님들이 여기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그거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세입자가 잘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건물주님들이 도와주셔야 돼.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경희단계 건물 갖고 계시는 외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 연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본인의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가 힘드냐, 내가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니네 상인회가 만들어졌다는데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연락을 따로 먼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단 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닐 겁니다.
자르는 괜히 맡았다 싶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욕도 먹고 있고. 건물주님들 좀 만나 뵙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여기 이 건물이 대표님. 네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소문을 들었는데 임대료 깎아주신 걸로 유명하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임대료 깎아준 것도 깎아준 거지만 임대료 못 받고 그냥 띵인 돈도 많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1개월, 2개월 임대를 내다가 그 다음에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도 못 받고 그러고 있다가 버티다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반도주하는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상인회도 조직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러는데 건물주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 못합니다. 저는 뭐 100% 협조를 하고 싶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랑 저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좀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네. There's a place we can go, and it's not very far, just over the hill. There's a place we can go, where you feel at ease, without worries or cares. 여기 또 자리에다가 그걸 락 OX를 네. 좀 서로서로 투표하는 느낌으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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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필요해. 말하면 또 싸울까 봐. 아, 뭔가 좀 더 이게 제대로 잡힌 느낌으로 해야죠. 아유. 다 올려놔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혹시라도 싸울까 봐 우리가 중재자 MC를 하나 섭외를 했어. MC계 슈렉이야. MC계 슈렉이야. 그치 MC계 슈렉이라고 방송에 유명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오셨어요? 네. 네. 아니, 뭐 큰 목소리로 좀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아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뒤에서 계속 쓰레기 그래가지고 네. 쓰레기 소리가 들리면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본격적으로 불러줄 줄 알았죠. 그래도. 아 네. 제가 요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우리는 뭐 진행을 여기서 하는데 네. 서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잘 좀 부드럽게 아 제가요? 재미있게 아. 왜냐하면 이게 좀 절실한 문제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막 이렇게 서로 좀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아, 싸우면 말려야 되는구만. 네가 다 아, 진짜? 맞아야 돼. 와. 응, 막아야 돼. 어, 싸우면 제가 막 말려야 되고 어, 네가 대신 머리끄댕이 잡혀야 돼. 아니, 아 그걸 저보고 하라고? 네 맞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너를 왜 불렀니? 할 줄 아는 게 너 그거밖에 없어. 야 이거 기대가 된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상인회. 상인회. 아, 안녕하십니까? 어. 아 예. 예. 아유. 상인회. 아, 상인회 사장님들. 어 대표님들. 아 어떤 아, 어떤 그 가게를 대표하신 얼굴이라면 다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멋지고. 네 예. 원래는 더 빛이 났는데 예. 요즘 장사하기 힘들어가지고. 어, 근데 저번 솔직히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앞에 이제 건물주 분들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아 그렇죠. 어, 또 쫓겨날 수 있어요. 아 저도 솔직히 들어오자마자 처음 봤던 게 건물주분의 성함이었어요. 조남이었어요. 아 혹시 네. 아 진짜? 건물주 오셨어요? 네. 본인의 건물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의 건물주 우리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1분은 아 진짜? 아 1분 누가 지금 본인 건물주 왔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네. 아, 오셨어요? 담당 건물주예요? 네. 아. 아니 좀 걱정인 게 네. 보통 건물주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토론이면 토론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감정이 이어가실까? 맞다. 그래서 오늘 내가 티셔츠를 평화라고 썼어요. 평화. 충분히 좀 건물주님들도 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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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국이. 국이. 이 개그맨 국이라는 최국이라는 친구인데 처음 봤대요. 어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명찰 좀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예, 예. 개그맨 이렇게 최국이라고 하고요. 네. 아, 이렇게 또 많은 건물주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예. 어, 근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 근데 보통 때는 근데 죄송한데 보통 때는 사이가 어떠세요? 근데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서로 아무리 편해요. 네. 그래도 아, 편해요. 그럴 것 같은데? 카메라 딱 찍히고. 아, 그렇습니다. 자기 좋아요, 이런 거. 아, 지금부터 제1회 격리단 길 100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렵게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의견을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모인 만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 나는 격리단 길의 침체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아, 첫 번째 지금 퀴즈부터 지금 아, 상당히 지금 재밌네요. 네,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 네. 방송에도 그 임대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 임대료도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흘러다니는 말에 의하면 경기가 죽었다, 죽는다. 네, 네. 해서 저희는 사전에 네. 사전에 적정선으로 그냥 깎아줬죠. 아, 근데 요즘 와서는 그 깎아준 데서도 또 욕을 또 해요. 임대료를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2018년도 1월 1일부로 막 경우에 따라서는 50% 40% 다운을 내줬어요. 옆집 건물 400 받으니까 나도 400 받을게. 아, 나 10명 싸게 받으니까 내가 싸게 받는다. 그런 위치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10평 남짓에 월세를 500만 원 안팎을 내려고 하니 당연히 판매가는 높여야 되고. 10평 정도 가게에서 220만 이상 받아 최고 받았고 박정호 씨 가게에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가 이 그 건물을 산 지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때 가격으로 지금 내려드렸어요. 박정호 사장님께.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가격세가 많이 내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건물주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장사가 안 될 때는 임대료를 제 생각에는 임대료를 한 40에서 50% 낮춰줬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장사가 잘 되면 유동적으로 그 임금을 높여받는 원래대로 이렇게 높여받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유가나 기름값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다운은 쉬운데 인상은 어렵거든요. 한번 다운 시켜놓으면 그 참 어려워요. 가게 어려울 적에 내려주고 또 좀 경기 좋을 때 좀 올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좀 인상하는 이유는 인상하시니까 5%인데 법적으로 그건 충분히 없잖아요. 근데 그 괴롭히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땅값 상승을 누가 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 청춘 바쳐서 경리단에 와가지고 조그맣게 가게를 만들어서 이상하게 잘 됐어. 건물주님들은 솔직히 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월세 날라고 해서 해준 거지. 얘네들이 돈 내가지고 다 건물 고쳐가지고 상하수도 전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건물 가격 땅값은 올랐어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죠. 저는 건물주님들께 부탁 말씀이 지금 다 힘든데 이제 그래도 나은 건 건물주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세입자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거를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옆에 있는 다른 건물주님들한테 조금씩 이것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는 게 제 부탁이고. 착한 건물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뭐 무조건 많이 깎아주는 게 착한 건물주입니까? 저희가 다 잘했다. 무조건 임대료 깎아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잔이지. 아니 그거 저희가 협의할게요. 하든가 그런 거는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최대한 지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루프탑에서 하면 너무 좋잖아. 2시간씩 기다린다는데 어쨌든 가보자고.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뽑아내야 돼요. 상의회 때 확 배치 합시다. 가자. 갑시다. 시청 정문 되게 넓어. 거기 열려야지 어떻게. 거기 열려 가자 우리가.